그렇다 영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혼자 거기서 뭐두요? 마늘 숭굴놈 쪼개져 뭐대? 오메 여라고 어질러 놓고 맥없이 쓰다는 놈도 농약통도 몇 개를 놔두고 있고 고장났다고 내버린 놈도 주소다가 딱 고쳐갖고 농약통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요.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보려고. 참 모상실아 나하고는 정반대. 나는 그러기 싫어. 참 좋은 일 하는데 그거 왜 싫어? 아이고 어쩜 저러고 친정 고모가 선 보고 와서 하신 말씀 그대로인가 몰라. 콧구멍 커갖고 우리 고모 말씀이 히프디 히퍼갖고 자기 욕심도 챙길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겼다고 모시겠더라고. 그리라. 근데 나는 그런갑다 히퍼 그런갑다 하고 와서 본 게 앉아 미운지도 뭐 콧구멍이 됐잖아. 그래서 사실이요. 그냥 히프디 히퍼고 자기 욕심 챙길지도 모르고. 고로 덕을 쌓아놓은 게 자석들이 두루 잘 되었는가? 건매, 그래서 옛날 말이 순군대로 거둔다겠는 같더니. 부모들 사는 거 보고 지기들도 아 그렇게 살아야겠다. 그렇게 산 교육이 되었는가. 자식들이 고등학교만 가르쳤어도 지기들이 또 대학도 가고 벌어서 다 잘 되었어요. 지금은 이제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고 한다요. 뭔 제일 부자라고요? 아니 우리보다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? 우리는 뭐 없어? 아 그때 때문 지금은 부자지. 언젠떠 부자는 둘째치고 우리 내오 요만치난 늑도랑 살고 있는 것만도 오죠 죽겠니. 거기서 요것도 큰 복이제라. 나고 자란 고향은 장성호의 스몰 대하불고 요래 언제도 한 50년 대하가네. 아이고 미 세월이 고로게나 흘러버렸시 인자 여그 뜰 날도 무장 갇혀와지요. 만날 아파서 함께 포도시 요런 거이나 꼼지락끼리고. 아, 그 간이 안 좋았단 게요, 간이. 그래갖고 간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대로 살았는데 아 코로나에다가 그 이제 담석이 또 생겨버렸대. 그래갖고 고르고 죽었다 살아났다 건데 죽었다 살아났는지 어찌는지는 몰라도 동공이 멎었어요 그 말은 들렸는데 나중에 번개로 내가 살아갖고 있더라고. 이래지 말한 게 또 이러려. 아, 요런 것이나 해야 돼. 아, 죽게 생긴 사람이 살아나갖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지. 아이, 의사도 포기하겠단 게. 내가 명주를 진 놈 잡고 나왔는갑죠? 일복만 타고난 줄 알았대. 64년 동안 삼선 그냥 부부니라 하고만 살았지. 그렇게 넘같이 아기자기 언니 살도 안 하고 그저 밥 먹으면 입만 하고 살았어. 못 빼갖고 못 빼는 것이 한이 되어버렸어. 그래갖고 내가 자식들은 깊을 그래도 너 앞에 나가서 말한 자리라도 할 수 있고 문을 떼어야만이 아는 것이 희망이요.
큰 게 알게 해주려고 내 몸은 생각을 안 해버렸어 그냥. 다시 일곱이나 되다 본 게 더 힘이 들었지. 영감도 부지런히 하긴 했는데 실속이 없은 게 탈이었어. 너무 기계고차도라고 질러 와요. 그러면 가. 갈 때는 그냥 큰 돈 벌어가고 올 것 같이 가. 그래갖고는 올 때는 코가 쑥 빠져갖고 오면 왜 그냥 이제 왔는고 오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도와주게 생겨갖고 돈 한 푼도 밥도 못 오고 왔네. 다음에는 안 갈지 알아. 또 가. 뒤로 오면 또 가. 그래갖고 가서 고쳐주고 마와. 우리 할머니 인생 타령을 다 들으려면 석 달 열흘짜린데 장남이 이러고 책으로 매놨어. 음의 하소연을 전부 녹음해갖고 6.25 사변부터 쭉 지기 엄마 살아온 과정을 다 기록 다 있더라고요. 그놈 잊고 있으면 참말로 눈물 나. 내가 자네 데려오려고 처가에다 공들였던 이약 같은 것은 재밌어. 내가 6.25 때 부모가 다 돌아가시갖고 고모하고 살았거든요. 다음날 우리 할머니 집에가 집 보고 계시면 와갖고 그람도 인정이 많은 양반이라 우리 할머니 손톱도 깎아드리고 할머니한테 인정을 막 베풀었는 것 같디다. 요 책에도 있다시피 그때 나한테 시집 온다는 큰애기들이 일곱이나 있었죠. 근데도 내가 할멈을 딱 골랐단께. 아가씨가 얼마나 내가 이쁘게 봤으면 그때 결혼을 안 했어. 진짜 이뻤어? 지금은 안 이쁘다고 답하나. 저런 저렇게 생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것인지 있다고. 아이고 나도 똑같어. 지금 같으면 누가 결혼한다 당신하고. 내가 그래 해간에 놀러 가서도 한 번씩 저 양반 말 안 듣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고 좋은 양반은 건다고 넘들은 건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한 달만 와서 우리 영감하고 좀 살아보라고 쓰겠네. 내가 그래 말을 잘 안 들어 내 말은. 17에 9살 많은 노총각한테 와는 게 애리다고 시피 본 거지. 다 옛날 일이여. 옛날 같으면 요런 밭에 것은 여자 일인데 시방은 내가 그냥 혼자 해버려. 오늘도 여 쟁기질은디 따르려고인디 내가 몰래 그냥 피해서 나왔어. 일을 내가 너무 많이 시켜갖고 아픈가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지금 마음이 그냥 죽을 환경이지. 나 혼자는 못 살겠는디. 젊어서는 내가 기술이 있어갖고 요런 기계 곤치고 돌아다녔거든.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아들 김서희 일이 많았지. 한삼십 있길 그 사람이 고장 나갖고 우리 집 들러오면 우리 집에서 또 자고 가야 저물어서. 그때는 뭐 자전거도 없고 차도 없고 온 게 자고 가야 지기 집 간 게 우리 집에서 또 자고 갔어.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도 그래도 손님 들어오면 손님 대접도 극진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. 나한테도 만날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 같지만은 속이로는 행이나 다치겜이 내 걱정을 겁나게 해. 너무 하우스 지어주다가 떨어져갖고 물팍이 나가버려갖고 물팍 조개뼈가 나가갖고 병원 생활도 오고 그랬어요.
그래도 돈 한 푼도 못 받았어. 내가 고르게 돈을 못 벌어다 주고 고생시킨 죄값이 커. 할머니 낮에 이러고 또 밤에는 삭반을 입가장 했단께. 아, 젊어서 능 모두는 바느질은 바느질은 다 해줬지, 동네 사람들. 한복 두루내기도 넘이야 다 맞춰주고, 바느질아치라고 아주 유명하지. 인자라도 내가 속체래갖고 젊어서 고생시킨 것을 몇 배로 잘해주고자 한 마음인디. 아이, 몸이 따라주들 아니. 사람이 젊을 때는 항시 젊을 줄 알아도 금방 늙어버려. 아, 엊그저께 젊은 것 같았더니 이제 우리 나이 친구들 다 가버리고 이제 두 사람 남았어, 두 사람. 우리도 세월이 자꾸 가자고 재촉하는 것 같아서 무다히 마음이 조급해. 아이고, 한점 식구들아, 한점 양말 다 벗고. 이놈이 팔 좀 씻으시야. 내가 씻기 드려야 됐다. 아따, 담그기만 해도 좋니? 얼마나 개운하지. 아, 근데 어째 이날 평생 당신 손으로는 안 씻지요? 아이, 모범적으로 한번 씻겨주면 자기가 씻지 않니? 딱 씻기기 바라고 있어. 아, 물은 내가 세수장에 두 개를 딱 받아놓은 것은 여기서 신발 벗고 여기서 딱 씻고 쓰레빠를 내가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면 그놈 딱 갈아 신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도 안 돼. 안 돼. 뭔 일인가 모르겠어. 그런 게 내가 우리 할멈을 좋아해요. 좋아해요. 안 좋아하면 어떻게. 요런 할멈이 어디가 있겠어? 조선 팔도에는 없지. 그게 내 복이요. 소일거리 삼아서 벌을 족가 치고 있는데 그놈은 말벌들이 골칫거리라 수시로 잡아줘야 해. 아, 젊어서부터 수년 되었어. 한 50년 되었어. 근데 이것이 고생할 때는 이도 또 꿀 나올 때는 또 재미도 있고 이걸래는 벌이 잘 안 돼요. 꿀도 안 나오고. 근데 나는 벌통도 그만저만 없애불자간데 아이, 전양반이 말을 안 들어. 내가 막 벌에 쓰여갖고 죽겠다 해도 신청도 안 합대다. 아따, 원체 많이 쓴 게 온 머리가 그냥 아주 탱탱 부서갖고 그냥 죽었습니다. 근데 벌을 쏴서 죽는다는 사람은 한 방만 쏴서 죽는데 나는 그날 아주 벌 투구를 써버렸단 게, 아, 평소 때 밤낮 벌 쓰고 안 살았는가, 요리요. 그날 그렇게 많이 붙어갖고 죽을라건디. 내가 저러고 인정머리 없는 영감하고 자석을 일곱이나 낳고 살았어. 왜따, 자식 욕심은 자네가 더 많잖니. 내가 6.25 때 부모를 잃고 형제간이 없어요. 그 형제간 있는 사람은 그렇게 조합해갖고 내가 결혼을 만약에 여담에 커서 하면 다섯을 낳아야겠다. 그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. 그랬더니 일곱을 낳아버렸어. 아들 넷에다가 딸 셋. 아이, 별에서 와갖고 둘만 나서 잘 키우라고 늘 사라지 않으라고 그런 통에 꼭 얘기를 많이 난 게
죄인 취급을 한다는 게 면에서.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나서 다 잘 살아요. 이가 친척 애기들도 많이 키워줬어. 아, 그러신 게 이제 말년에라도 내 세상 잔 살아보고자 한디. 아, 이거 뭐여.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개운한지 좋소. 근데 제 양반이 일을 못 잊어서 아파트를 안 갈라게. 그게 할 수 없이 나가 덤으로 따라 산 게 죽겠어. 내가 좋은 게 따라 살지. 기가 막히네. 좋아서 여태까지 안 따라 살자네. 당신이 하다 못 믿어와서 어디 가들 못해. 연달 없이 또 혼자 울고 한 것을 깨미. 내가 아파갖고 병원에 있을 때 당신 속옷을 다 내가 여기는 팬티, 여기는 난닝고, 여기는 뭐노 다 챙겨서 넣어놓고 그랬지만은 못 찾아갖고 어머니 가서 막 그냥 이놈 뺐다 저놈 뺐다 하다가 막 울었다. 옷을 못 찾아서 뭐 울었다기라. 웃겨 죽겠어. 마우스 못 산다고 남자가 돼갖고 울었는 것 같이다. 아, 할 놈 없이 살 수가 없지. 다 산디 놈들도? 어떻게 살아? 다 놈들도 안 살게. 백날 그래봤자 저승질은 같이 못 가라. 가기는 어딜 가. 나랑 같이 살아야지. 언젠때 나같이 없는 사람은 사이라고 고생 많이 했네. 그런 종이 나은 게 다행이야. 칠남의 키운이라고 고생 많이 했지. 이제는 우리 할 일 다 있어. 언진 양반은 나 들이다 놓고 나이 어리다고 나를 깜보고 내가 뭔 말하면 고지도 안 듣고 그냥 자기 혼자 주장 다 해버리고 그러고 살았지라. 이제는 집안 일도 줄이불고 편안한 일 삽시다. 잘 알았네. 차례 성질 안 나가에 조심스럽게 하려네.